21만 91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타이거일렉입니다. 타이거일렉, 은 동사는 인쇄회로 기판 전문 업체로 리지드 PCB 반도체 제조 공정 중 후 공정인 검사 공정에서 사용되는 PCB를 주로 생산함 경쟁사 대비 특허받은 반자동 리베송 크램핑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양품 회수율을 극대화시키는 경쟁력 있음 동사는 주로 반도체 검사 공정에 사용되는 고다층, 하이 멀털레이어, 고밀도, 파인 피치의 PCB를 생산. 1991년부터 PCB 생산 기술 노하우를 보유함. 기업 개요 대시 2000년 설립되어 반도체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2015년 9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대시 반도체 검사 공정에 사용되는 고다층, 고밀도의 인쇄회로 기판이 주력 제품이며 주요 매출처는 마이크로 브랜드 등의 프로브 카드 및 보어드 제조회사임 대시 최대 116층 수준의 초고다층 PCB 생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PCB의 품질을 좌우하는 홀도금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A/R 수치는 경쟁사 대비 우월한 수준임 재무 대시 프로브 카드용 PCB 등의 국내 수주가 확대된 가운데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지역으로의 수출도 증가하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신장 대시 유연가 및 판관비 부담 축소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상승,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외화환산이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도 크게 상승 대시 고다층 및 고밀도 테스트용 PCB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전방 반도체 산업의 생산 둔화 및 주요 기업들의 설비 투자 지연 등으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머물듯 2022년 12월 20일 기준 장마감 타이거일렉의 시가총액은 134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타이거일렉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05위입니다. 타이거일렉의 상장 주식수는 631만 4290 주입니다. 타이거일렉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타이거일렉의 퍼은 19.3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0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1.8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0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15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5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0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36배, 9,00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5번지억 원, 59억 원, 2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6번지억 원, 44억 원, 32억 원입니다. 타이거일렉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7번지 96%이고 유보율은 1531.6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33.29이며 전일 대비해서 18.88-0.8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3.13이며 전일 대비해서 14.09-1.9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거일렉의 2022년 12월 2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1,2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2,000원보다 7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2,15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타이거일렉의 종가는 21,250원이며 주가가 타이거일렉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타이거일렉의 종가는 21,250원이며 주가가 타이거일렉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타이거일렉은 거래량 21,230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55,5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878주, 한국증권에서 4,324주, NH투자증권에서 2,400세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245주, JP모간에서 221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4912주, 키움증권에서 4188주, DB금융투자에서 2804주, 한국증권에서 1545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34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9002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타이거 일렉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